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기술 중에서 뉴로피드백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로피드백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러한 기술을 이제 시스템으로 만든 뉴로하모니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뉴로하모니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한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시고 삽니다. 저희 제품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훌륭한 제품을 내가 왜 모를까? 그 질문에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여행지.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필리핀의 비행기 값도 모를 것이고, 필리핀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뇌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든가, 뇌에 대해서 어떤 그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뇌와 관련된 어떠한 것들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안 해보시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그럼 두통. 그래서 그냥 검색을 해요. 두통 검색을 해보면은 두통에 대해서만 나오지 뇌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느냐? 두통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없어요. 예, 네,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잠잘 자거나 진통제를 먹거나, 없습니다. 별다른 게. 어지러움증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그 어지러움증 해갖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원인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고칠 수 있느냐? 특별히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불면증도 똑같아요.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잠을 못 잔다. 또 무슨, 고민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 뭐, 뇌에 뭐, 문제가 있어서 잠을 못 잔다. 그 원인이 엄청 많아요. 고칠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스마트폰 넣어서 검색을 해보세요. 불면증. 그럼 뭐, 치료 방법이 없어요. 답은 수면제라고 딱 나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게 치료가 아니죠. 일시적인 방편이죠, 그냥. 하룻밤 잠을 좀 자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서 그 다음날 깼을 때 상쾌한 기분으로 깨신 분들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다음날 그냥 머리가 멍해요. 깨끗하지 않죠.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뇌와 관련된 증상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데 그것을 뇌와 연관지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증상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이걸 좀 경감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뇌와 관련된 질병들 몇 가지를 적어 갖고 왔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중에 어떤 병도 고치는 약이 없습니다. 간질 치료제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평생 먹어요. 치매 치료제? 없어요. 우울증 치료제? 없습니다. 그냥 일시적 효과. 다음에 또 재발이 돼요. 조금만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버리면은 다시 우울증이 또 재발합니다. 예. 어떠한 것도 고치는 것이 없어요. ADHD 치료제라고 약을 줘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냥 조용하게 만들 뿐이에요. 예. 그 아이들이 그대로 성인이 됐습니다. 약을 끊었어요. 다시 ADHD 증상이 다시 나타나요. 그게 성인 ADHD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요즘 와서 비로소 성인 ADHD에 대한 연구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성인 ADHD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ADHD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애가 성장이 돼서 성인이 됐을 뿐이에요.
그럼 뭐 별다른 게 아닌데. 그럼 근본적인 건 뭡니까? ADHD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예. 정신과에 가보시면은 약만 줍니다, 그냥. 예. 자폐? 못 고쳐요. 그 부모가 떠안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냥 평생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흔하게 겪는 두통, 편두통, 불면,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 전혀 방법이 없이 그냥 평생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증상이 없어져요. 그러면 또 잊어버리죠, 우리가. 예.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몸이 좀 허약해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은 고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뇌와 관련된 질병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병원에서 전혀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갖고 있고 그 질병들조차 전혀 손을 못 대는 그러한 것은 오직 뇌밖에 없습니다. 뇌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문제점, 알고 있는데도 못 고쳐요. 이건 왜 그냐? 뇌라는 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 구조가. 그리고 이 뇌 속에 어떤 상처라든가 손상이라든가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영구적입니다. 예. 아주 어렸을 때 심지어 뭐 돌대기도 전에 내가 뇌에 문제가 있었다. 그게 거의 평생 가지고 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파 이렇게 쭉 측정을 해보면은 그걸 찾아내요. 아, 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내게 되고, 그를 찾아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은 본인이 잊어먹었던 사건들을 떠올리기 시작을 해요. 아, 옛날에 내가 무슨 어디다 뭐 벌이를 부딪혔다. 뭐 어디서 떨어졌다. 또는 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잊어먹었던 것들이죠. 그게 뇌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지우기 전에는 그게 평생 자기한테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되면은 그러한 증상들이 다시 나타나요. 내가 허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방을 하고 또 고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미리부터서 준비를 했더라면은 가능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쭉 늙어가다가 어느 날 나한테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우리의 모든 정신과 육체, 감정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뇌를 검사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체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굉장히 큰 장치들이죠. 이런 장치들에 우리가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일단 어떤 약물을 주입을 받죠. 주입을 받고 이제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이제 이 기계 장치가 뇌 사진을 찍게 됩니다. 뇌 사진을. 그러면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진이 이제 제공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 주는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인체에 해로운 장치들이에요. 예. 인체에 뭔가를 자극을 주는 겁니다. 뭔가를 자극을. 예. 그래서 인체는 이제 그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반응한 것을 사진으로 이제 잡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이 PET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스펙트라고 하는 것은 방사능 물질을 우리 몸에다 주입을 시켜요. 예. 굉장히 미약한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지만 어찌 됐든 방사선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세포를 파괴시켜요.
예. 근데 이거 사진 하나 찍으려고 방사성 동위 원소를 우리 몸에다 주입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왜 주입을 하느냐? 그것들이 뇌 피를 따라서 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방사선을 방출을 해요. 어디에서? 예. 방출하면은 그 방사선을 이 주변에 있는 장치에서 검출을 해 갖고 사진 찍듯이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예. 이 두 개는 이제 그렇게 빛을 방사시키는, 빛을 내는, 스스로 내는 그 물질을 우리 몸에다 주입을 해서 영상을 찍는 것인데, 이 CT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X선을 쏘는 거죠. 우리 뇌에다가. 네, 그래서 그 X선이 뇌를 투과를 해서 반도편에 감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PET나 SPECT처럼 세포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죠. MRI는 이렇게 뭔가를 쏘지, 엑스선이나 방사선을 쏘진 않아요. 무엇을 하느냐? 굉장히 강력한 자장을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뚱아리를 굉장히 이 자력이 센 이 자석 밑에다가 눕혀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몸에 물도 전기를 띄고 있어요. 우리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 그게 철분 성분입니다. 철분은 자석에 붙어요. 자석에 딱 붙어버립니다. 이게 딱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라든가 혈액이라든가 이 자석과 반응을 하는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인 위치로 싹 바뀌어요. 네. 순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머리가 어지럽다든가 막 토할 나간다든가 뭐 이상한 증상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이 비정상 상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예,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사진으로 찍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법적으로 1년에 몇 회 이상 사용 못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CT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CT 찍어버립니다. 병원에서. 매일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예, 아마 의사들한테 당신 매일같이 CT 찍을게요 하면은 다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근데 환자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뇌에 살아있는 우리 뇌의 영상을 제공해주는 굉장히 좋은 툴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는 그렇게 이롭지 않는 장치들이다.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장치에서 찍는 사진들을 보면은 뇌 속을 다 볼 수 있어요. 뇌 형태를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매 검사할 때에 이 촬영을 해요. 그러면은 정상 뇌보다 얼마나 뇌가 수축돼서 작아졌느냐 이걸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뇌가 예, 치매 걸리면은 뇌가 많이 쭈그러들게 되거든요. 뇌세포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쭈그러들면은 몇 퍼센트 쭈그러들었느냐를 보고서 아, 치매의 위험성이 있다 없다 판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예, 뇌 속에서 우리가 뇌 어느 부위가 활발하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피가 많이 쏠려요. 피가 많이 쏠린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죠? 포도당 이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빛이 더 많이 납니다. 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어느 부위가 더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부위가 더 이렇게 활성화된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MRI를 찍으면은 뇌의 이렇게 형태 속에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즘은 이제 서로 이렇게 조합을 하죠. 서로 조합을 해서 형태에다가 이렇게 어느 부위가 더 활동이 활발한가 이것을 조합을 해서 보면은 훨씬 더 선명한 사진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스펙트하고 MRI를 조합해 가지고 뇌의 해부학적인 영상에다가 어느 부위가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느냐 이것을 바로 두 개를 결합해 갖고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선명하게 정확한 부위를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치예요. 굉장히 좋은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는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갖고 있는 또 단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찍기 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뭐 10분, 20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순간을 찍는 거예요. 어떤 한 순간. 그 순간. 근데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상태가 달라요. 매 순간. 그래서 이 뇌 상태가 매 순간 다른데 이것은 어느 한 순간만 딱 찍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나의 뇌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장치들은 공간 해상도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시간 해상도는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뇌 활동은 어느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계속 활동을 해요.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20에서 25%를 뇌가 혼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런 장치로 뇌를 정확하게 판별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실시간으로 뇌 활동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 그런 장치가 바로 이와 같은 뇌파 측정기라든가 뇌 자도 측정기라든가 이런 장치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치들은 뇌 속에 있는 영상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뇌가 0.001초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그 순간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로 이것들은 공간 해상도는 좀 떨어지나 시간 해상도는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치, 요건 지금 머릿속에, 머리에다가 굉장히 많은 이 센서를 부착을 시킨 건데 이건 병원에서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전극을 두피상에다가 부착을 안 해요. 꼭 필요한 개수만큼만 부착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뇌에서 나오는 그 굉장히 미약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기장 아주 미약해요. 우리 지구에서 나오는 자기장보다도 더 약한 자기장이 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장치는 이 지구 자기장을 차폐시키고 뇌에서 나오는 미약한 자기장을 잡아내는 장치라 아주 비쌉니다. 국내에 몇 대 없어요. 굉장히 비싼 장치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이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비싼 장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건 휴대가 가능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뇌가 굉장히 쉴새 없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은 이 장치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뇌에서 나오는 이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이게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건데 그 신호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지금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러한 장치를 자체 개발을 해서 응용하고 있는 분야가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술 쪽이에요. 저희는 뇌를 건강하게 만들자. 그쪽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어떤 쪽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냐면은 재활 치료 쪽으로도 많이 합니다. 재활 치료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불구가 된 쪽을 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들을 만들죠. 예를 들면은 팔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공 팔을 여기다 부착을 시켜요. 여기다가 인공 팔을 로봇 팔이죠. 말하자면 로봇 팔을 부착을 시키는데 전에는 이 로봇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걸 내 명령대로 마치 실제 팔처럼 움직이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신경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이 팔에 있는 전기적인 회로하고 연결을 딱 시켜요.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이 팔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 다리가 없어요. 그럼 다리도 로봇 다리를 딱 연결을 시켜서 신경하고 전기적인 신호를 서로 연결을 딱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내 다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 다리가 개발이 됐어요. 이제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아마 몇 년 좀 흐르고 나면은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손 다리, 팔 다리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부착해서 걸어 다닐 수 있고 팔도 다 쓸 수 있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이제 재활 쪽이죠. 재활 쪽. 그래서 뭐 목에 있는 신경이 끊어져 갖고 못 쓴다. 그러면 그것을 전선으로 연결을 해요. 전선으로 연결을 해서 전기 신호가 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뇌 신경은 전기로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뇌 속에 약 천억 개 정도의 뉴런들이 있고 1조 개 정도의 교세포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전기 신호로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전기 신호를 우리가 활용하는 기술, 이 기술들이 갈수록 발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뉴로 피드백도 이 전기 신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뇌에 있는 신경에서 직접 뽑느냐? 아, 그러면 뇌에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건 일반인들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두피상에서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 신호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 어떻게 판별하느냐? 그동안에 이 뇌파 측정기가 1929년에 발명이 됐어요. 지금부터서 몇 년 전입니까? 90년 전이에요. 굉장히 많은 뇌파 데이터들이 쌓였습니다. 건강한 사람, 나이별로 다 분석해가지고 막 태어났을 때부터서 90대에 아주 죽기 직전의 노인들까지 연령에 따라서 뇌파가 어떻게 다른가.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각종 질병에 대해서 이 뇌파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 전부 연구해가지고 그런 결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뇌파를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이것을 전극을 어디에다 부착을 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신호가 틀려요. 예. 어디에다 부착시키냐에 따라서.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장치. 예. 이런 장치들은 다 비싸요. 덩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위험하고. 쓸 수가 없어요. 쉽게 쓸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MRI 한번 찍는데 돈 얼마씩 냅니까? 좀 싼 병원이 40만 원, 조금 비싼 데는 60만 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한번 찍는데 그렇게 비싸요. 그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고 이 뇌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검사를 못 해요. 이게. 내 마음대로 검사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뇌에서 발생되는 이 치명적인 많은 문제점들을 고칠 수 있으려면은 어디서든지 나의 뇌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치 체온계처럼.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은 체온 재잖아요. 그럼 내가 몇 도 올랐는가 거기에 따라서 약을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고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일에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치료의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모든 그냥 뇌파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동으로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낸다면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마치 체온계처럼 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예. 두통이 왜 두통이 일어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게 되죠. 내가 왜 잠을 못 자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개발에 집중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디에서 뇌파를 측정을 해야 되냐면은
이 머리카락이 있는 이 부위에서는 측정을 못해요. 예. 여기서는 일반적인 뇌파 측정기들이 전부 다 풀을 써서 뇌파 신호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 풀이라는 게 전기가 통하는 풀이 있습니다. 특수한 풀이. 그게 비싸요. 풀이. 그리고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알콜로 다 닦아내거나 머리를 감아야 됩니다. 이건 맨날 쓰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머리카락이 없는 우리 이마입니다. 이마. 이 이마 뒤에가 뇌가 있어요. 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마 뒤에 있는 뇌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 부르냐면은 전전두엽 뇌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이마는 인간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동물들 다 봐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가 튀어나와 있죠? 예? 입이 튀어나와 있어요, 입이. 이마는 뒤로 제껴져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만 이렇게 반듯하게 딱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전전두엽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이 이 부위가 제대로 발달돼 있습니다. 원숭이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인간처럼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서로 이 고도의 언어 능력을 구사하고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손 운동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전부 다 이 이마 부위의 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마 부위를 뇌 중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총사령관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대표이사 CEO, Executive Brain 또 이 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요. 문화. 그래서 이 부위를 우리가 Cultural Brain, 문화뇌 이렇게도 부릅니다. 또 우리가 이 부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사회를 구성하고 질서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셜 브레인 여러 용어들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간에게는 제일 중요한 부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에서 뇌파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풀도 필요 없고 그냥 쉽게 측정이 가능해요. 그럼 뭐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하겠습니까? 뇌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기존에 다 있다. 그것은 전체를 측정한 것이죠. 서로 비교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이마 부위에서만 뇌파를 측정을 해서 뇌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에요. 그건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시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했는데 뇌의 다른 부위들을 알 수 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예. 저는 이제 한 10년에 걸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앞 이마에서 측정을 했는데 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를 판단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새로운 시도고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는 자료다 보니까 일일이 다 만들어야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뇌파를 모아야지 되는 거죠. 그게 병원도 아닌데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아, 이 뇌과학의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아주 고도의 과학적인 기술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 이거 장치, 뇌파 측정기 만드는 장치 이건 쉬워요. 이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러한 장치를 가지고서 진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 기술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은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제가 20년 동안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10년은 온전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데 거의 다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누구나 그냥 뚝딱 할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장치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뇌의 건강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은 뇌가 건강한지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체온을 측정을 하면 여러분 체온이 건강한 사람의 체온이 몇 도죠? 36.5도. 네, 36.5도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틀릴까요? 네? 저 아프리카 흑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왜?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같은 종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수치는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체온부터 딱 측정을 합니다. 예, 36.5도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죠. 예. 자, 고혈압 환자 봐봅시다. 고혈압 환자 한국 사람들 고혈압 환자들 예, 혈압이 140이 넘으면 고혈압으로 딱 분류해요. 지금 이제 그 수치가 지금 낮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가서 측정하면 그 수치가 다를까요? 법적인 당뇨병 아니 고혈압이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다를 뿐이지 법적인 기준이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이 고혈압이다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은 뇌파에 대해서도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랑 똑같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같은 종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똑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다 똑같아요. 예전에 인류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은 우리는 기쁘면 웃잖아요. 슬프면 울어요. 그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을 이게 백인이랑 그 이 아시아 사람이랑 아프리카 흑인이랑 아주 문명이 전혀 없는 아마존의 그 오지에 있는 사람이라 이러한 그 이 감정적인 표현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을까?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감정 표현 자체도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라는 이 인간이라면 다 똑같다는 거죠. 네. 하물며 예, 우리 인체의 생리적인 것이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뇌의 건강에 대한 표준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지만이 예, 우리가 이 사람이 건강하다, 문제가 있다 판별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과학자들이 그거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웃긴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이렇게 다 연구 다 해놓고, 왜, 기준을 정해서, 이게 기준입니다. 라고 딱 정하고, 그것을 적용을 해야지, 왜 안 정하냐? 적용을 하지 않느냐? 이 뇌파 측정기요? 간질병 측정하는 용도로 많이 쓰여요. 간질병. 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정신병에 대해서 약으로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약물로만. 근데 뭘로 그 사람이 정신병인지 정신병 아닌지 판별한지 아세요? 예? 기준이 없어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 설문지 답에서 이상하게 답이 나오면은 이 사람 정신병. 설문지에서 모범답 치잖아요. 이 사람 정신병 아니야. 이게 웃기는 거예요. 정신병자들만 모여서 하는 세계에서는 모범답을 쓴 사람이 정신병자입니다. 사회적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식인종, 사람의 인육을 먹는 사회에서는 안 먹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이 뇌의 건강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네, 우리가 생리적인 것이다. 우리 몸에 대한 건강 기준은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정해야지 돼요. 과학적인 수치가 아니면은 그것은 엉터리예요.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럼 뇌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기준이 뭐냐? 이미 과학자들이 다 밝혔어요.
뇌는 1초에 10번 뛴다.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 심장 1초에 몇 번 뜁니까? 네? 70회. 조금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우리가 심장은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물리적인 운동이죠. 근데 뇌는 전기 신호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전기 신호의 활동성입니다. 그럼 전기 신호에 대한 활동성의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준치로서 사용을 하면은 뇌 건강에 대한 기준 척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심장은 1분에 몇 번 뛰느냐? 1초로 환산하면은 약 1초에 한 번 조금 더 뛰어요. 근데 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분 단위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 단위로 잡습니다. 초 단위로. 그래서 몇 번 뛰느냐? 1초에 10번 뛴다. 이게 뇌 건강의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더해요. 그래서 뭐 결국 기준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1초에 9번에서 11번 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뇌 건강의 기준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뇌를 우리가 뇌파 측정기를 가지고 딱 측정을 해서 1초에 9번에서 11번 그 사이로 딱 뛰었다.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예. 근데 나의 뇌를 딱 측정을 했는데 1초에 5번밖에 안 뛰었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분명하잖아요. 1초에 내가 15번을 뛰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체온이 38도, 39도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빨라도 문제, 느려도 문제. 우리 몸이 그러잖아요. 체온이 높아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혈압이 높아도 문제, 너무 낮아도 문제. 그것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기준값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뇌 활동도 똑같습니다. 다른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왜 진단의 기준을 삼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신병? 여기서 틀려져요. 리듬이 달라집니다. 리듬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만 딱 정하면은, 아,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 없다. 판별을 금방 할 수가 있죠. 이게 과학이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예. 근데 정신과에 가보시면은 전부 설문지 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주관적인 거. 모범 답안을 내가 알아요. 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대로 체크 딱 하고 나면은 그냥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 합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적으세요. 라고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적으세요. 그건 뭐 내가 마음대로 적으면 되지. 예.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1초에 10번 뛰어야 한다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진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이 쉬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여러 굉장히 많은 이 뇌에 대한 질병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다 틀려요. 이게 어떤 것은 더 빠르게 나오고 어떤 것은 느리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박동 심장 박동도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느냐, 불규칙적으로 뛰느냐, 또 너무 세게 뛰느냐, 너무 약하게 뛰느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한의원에 가면 진맥을 하는 게 바로 그걸 측정하는 것인데 뇌파도 역시 똑같습니다. 1초에 10번을 뛰지만은 이게 강하게 뛰느냐, 약하게 뛰느냐, 규칙적으로 뛰느냐, 불규칙적으로 뛰느냐. 이게 틀려요. 이게 틀려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를 딱 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걸 보고 똑같이 10번을 뛰더라도 이 사람의 뇌 상태가 어떻게 서로 틀린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0번 뛰는 사람은 뇌하고 9번 뛰는 사람은 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10번 뛰는 사람은 뇌가 더 좋아요. 네. 더 빨리 뛰니까. 더 빨리 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뇌파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1초에 뇌가 아직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좀 느리게 뛰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발달이 된 아이들은 1초에 8번 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예. 근데 우리 아이를 딱 측정을 했는데 1초에 7번을 뛰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걔는 머리가 미련한 겁니다. 예. 우리 아이가 미련한 거예요, 그거. 내 IQ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버려요. 우리 아이가 뇌가 좋은지 나쁜지. 근데 우리 아이 뇌를 딱 측정을 했는데 1초에 9번을 뛰어요. 얘는 무조건 전교 1등 합니다. 머리가 좋은 애예요. 예. 그냥 딱 측정하면 나와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뇌파를 쫙 찍어보잖아요. 이렇게 1초에 한 9번 나온 애가 전교에서 한두 명 나와요, 한두 명. 한두 명 나온 애들이 전교 1등 해요. 걔들이.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그냥 1등 해버려요. 왜? 뇌가 그만큼 좋으니까. 아, 그런 능력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7번 뛰는 애들은 다 공부 못 해요. 공부 못 해요. 막 부모가 뭐, 막 이 학원 보내고 뭐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공부 못 해요. 왜? 뇌가 느리게 뛰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돈으로 바른다고 해서 건강식품 먹인다고 해서 그게 빨라지느냐? 안 돼요, 그게. 예.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의 영재라고 막 하고 돈을 막 쏟아붓고 온갖 보약을 먹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느린 뇌를 빠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 상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얘한테 돈 쓰지 마세요. 얘는 안 돼요. 있는 돈 저금해서 노후에 쓰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단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예. 이 뇌라는 것은 유전자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유전자. 여러분, 유전자? 유전자가 제일 처음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딱 발견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학계에 발표가 딱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이 나타났어요. 무슨 혼란이 생긴 줄 아세요? 내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구나. 그 생각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명은 이미 결정돼서 나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좋은 유전자가 아니면은 공부 절대 못해. 네. 내가 이 뭡니까? 난쟁이로 안 살고 싶은데 유전자 때문에 난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야. 자폐가 되고 싶지도 않은데 유전자가 잘못돼서 자폐로 태어나버리는 거야.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맹신하지 않습니다만, 사주팔자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이미 인생이 죽을 때까지 정이 되어버렸어. 그 사람 인생이. 뭐,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뇌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뇌를 연구하면서. 뇌라고 하는 것이 죽기 직전에도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요. 뇌 속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뇌가 계속 변해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매 순간,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도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뇌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고 있는 세포 그대로 있는데 뇌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뇌가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터지게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세포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새로운 세포가 죽은 세포를 대신해서 글이 이동을 해갖고 그 자리에 다시 다른 세포들이랑 연결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신경망을 구성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수시로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뇌라고 하는 것이. 근데 유전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 근데 뇌와 유전자의 관계를 연구를 딱 해보니까 유전자는 모든 사람들한테 암 유전자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암 발병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 어떤 사람은 그냥 일찍 암 환자로 바뀌어. 암이 발병이 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를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뇌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컨트롤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뇌가 건강하면 유전자에 문제 있는 발현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뇌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러한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뇌에 이 단백질들이 합성이 뭐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수시로 계속 합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DNA들이 전부 다 작동이 되죠. 그런데 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아주 건강한 DNA들이 단백질들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바로 문제 있는 단백질들이 합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컨트롤을 해요. 그 컨트롤하는 게 어떤 식까지 컨트롤 하냐면요, 얼마나 정밀하냐면은 내가 배가 아파.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 아프, 뭐, 이, 막 식은땀도 나고, 뭐, 뭐, 체온도 막 떨어지고, 피도, 혈액순환도 잘 안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막 이 바늘로, 손끝을 바늘로 따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희한한 현상이 막 벌어지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뇌가 우리 몸을,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어느 한 부위가 이상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디 한 구석이 딱 아팠다 그 얘기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져버려요.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생명의 위협을 바로 받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균형이 깨지는 것도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불량이 걸렸다. 음식이 소화가 안 돼. 심각한 문제예요. 그대로 놔두면은 이거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뇌가 알아요. 뇌가 알고서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모든 부위들을 그 상태에 맞춰서 조정을 해요. 그 상태에 맞춰서 배가 아픈 것에 맞춰서 우리 몸의 상태를 뇌가 알아서 딱 조정을 해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쇼크가 안 옵니다. 쇼크가 안 오고 그 아픈 상태에서 몸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뇌가 딱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피 돌기도 잘 안 되어버리는 거고 몸에 이상이 확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몸은 살아있어.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얼른 고쳐라. 이걸 바로 잡아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조치를 안 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생명에 위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체온이 올랐다. 체온이 오르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땀이 막 나요. 그거 지나치게 되면 막 추워서 떨립니다. 왜? 땀이 나서 체온을 싹 가져가 몸에서 막 증발이 되어버리니까 추워져가지고 막 떨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은 뇌가 일단은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자기가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추우면 어떻습니까? 막 떨잖아요. 입이 달달달달 떨고 몸도 막 떨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뇌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려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겁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우리 몸을 조절을 다 하는 것이죠. 네. 하물며 이 우리 몸에 어떠한 큰 질병이 생겼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비해 갖고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뇌가 건강하면은
우리 몸 조절을 얘가 수시로 정확하게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이 우리 몸의 건강을 관리하기가 아주 쉬워지게 돼요. 첫 번째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건강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뇌파 그림들이에요. 뇌파 그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리게 뛰는 것들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느리게 뛰는 뇌파, 이거 우리가 델타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만 나타나요. 우리가 눈뜬 상태에서 이게 나왔다? 그건 거의 의식이 없는 사람. 코마, 식물인간. 이런 사람들만 이게 나와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좀 더 빨리 뛰는 이 뇌파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세타파라고 불러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수면 상태, 잠잘 때 막 꿈꾸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런 뇌파가 나와요. 이런 뇌파가. 그럼 이것도 내가 깨어있을 때 이 뇌파 나오느냐? 안 나와요. 예. 네. 이게 깨어있을 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뇌는 자고 있는 뇌예요. 자고 있는 뇌. 눈은 떠있나? 그렇지만 뇌는 자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못 알아차리게 되죠. 뇌가 자고 있으니까. 누가 뭔 말을 하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눈으로 책을 보고 있는데 책의 글이 머릿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예. 네. 그래,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증상, 병이 뭐냐? 바로 ADD, ADHD, 자폐. 이런 아이들이에요. 걔들은 뇌가 자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워줘야죠. 어떻게 깨우느냐? 그게 이제 기술적인 관건이 되는 겁니다. 치매 역시 똑같아요. 뇌파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예. 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치매 환자들은 전부 이런 뇌파가 나와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중증 치매가 되어버리면은 이렇게 델타파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완전 중증이죠. 예. 아무것도 못 해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깨어나서 멍 때리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은요. 이런 알파파가 나옵니다. 알파파. 굉장히 규칙적으로 뛰는 뇌파인데 이게 바로 1초에 10번 뛰는 뇌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초에 10번 뛰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우리가 알파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 읽고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 듣고 뭐 열심히 막 뇌가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빨라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빨라지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눈은 떠 있는데 뭐 목소리가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나가는 멍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 뇌파를 이렇게 쭉 봤는데 빨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뇌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술 많이 먹었죠. 그랬더니 밤새내 술 먹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멍한 상태예요. 멍한 상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 세타는 아니어도 알파파는 나오는데 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애들 중에서. 예, 걔들은 수업 중에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칠판은 보고 있는데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머리가 그냥 멍한 상태. 예. 그런 애를 또 이렇게 빨라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뇌파를 딱 찍어서 어떤 유형의 뇌파가 나오느냐를 보고 현재의 뇌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겁니다.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뇌의 기준 수치들이 다 밝혀져 있어요. 몇 살이면은 1초에 몇 번 뛴다. 몇 살이면 1초에 몇 번 뛴다. 이게 뇌가 이제 처음에 쭉 발달이 되다가 약 14, 15세쯤 되면은 성인 뇌로 바뀌어요. 성인 뇌로. 그래서 그 상태가 한 55세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때부터서는 원래는 이제 45세 때까지가 정확하게 성인 뇌고요. 45세가 넘으면은 노화가 진행이 돼요. 예. 네. 노화가 진행이 돼요.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 뇌의 노화는 훨씬 일찍부터 진행이 돼요. 몇 살 때부터서 진행이 되느냐?
12살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그 보완해주는 뇌성장 부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 15세가 되면은 성인 뇌로 바뀌게 되고 그 상태가 45세 때까지 유지가 되고 45세 지나서부터서는 뇌는 10번 뛰어요. 근데 한쪽 편에서 이 노화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1초에 10번 뛰는 상태에서 1초에 6번, 7번 뛰는 뇌가 리듬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노화예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10번 뛰는 것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 7번, 8번 뛰는 것이 점점 강해지게 되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80대인데 일주일에 10번 뛰는 뇌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80대가 아니에요. 네. 아주 젊은이에요, 젊은이. 네. 근데 내가 50살이야. 50살인데 8Hz가 나와. 이거 완전히 80대 노인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기준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판별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병원에서 이런 뇌파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 전체적으로 어떻게 뇌의 활동이 균형이 잡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판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훨씬 쉬운 뇌파 그림 상태로 바꿨어요.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지금 10번 뛰는 뇌파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뇌파다 한다면은 이렇게 9번에서 11번 뛰는 이 뇌파가 나와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 뇌는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좌측, 우측으로. 이 두 개가 서로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이에요. 이 대칭, 균형이 깨졌잖아요. 그럼 무슨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게 다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전부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1초에 몇 번 뛰느냐? 좌우 균형이 잡혀 있느냐?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설문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눈을 딱 감았을 때하고 눈을 딱 뜰 때하고 뇌파가 전혀 틀려져요. 네. 눈을 감았다 뜬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뇌에서 나오는 뇌파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정상, 근데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 되죠. 그리고 다 판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비정상 뇌파들 굉장히 많습니다. 패턴이 특이해요. 요거는 이제 간질 뇌파입니다. 이게 간질 뇌파. 간질 뇌파 아주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고 이 사람 간질이다. 그러니까 금방 판별을 해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아이가 이제 우리가 몰랐는데 뇌파를 보니까 간질이에요. 그래서 당신 간질 애가 간질이다.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이제 맞다 간질이다. 그래서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유로하모니로 훈련을 한 10개월 정도 쫙 시켜갖고 뇌파를 우리가 중간 중간에 계속 보는데 어느 날 뇌파를 딱 보니까 간질 뇌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질 뇌파가 안 나오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저께 뇌를 측정을 했는 촬영을 했는데 간질이 없어졌다고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뇌에 있는 간질이 싹 없어져 본 거예요. 우리 이제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꼬부랑거리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쉽죠. 이건 정상, 이건 비정상. 간단하잖아요. 이건 정상, 이건 비정상. 쉽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검사를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 이게 이제 BQ 검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BQ 검사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가 정상적으로 10번 뛰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상적으로 발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예, 그리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뇌가 자기 조절을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좌우 대칭이 있는 제대로 잡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자동으로 다 보여줘요. 예. 이것만 검사 딱 하고 나면은 결과가 다 나와버리죠. 검사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려요. 예. 굉장히 간단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쯤에 제가 보여드렸던 뇌 여러 가지 질병들, 그것을 이 결과로서 다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당신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은 끝인가? 이건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죠. 예. 해결책을 만들자.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것이 뉴로피드백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1958년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임상 실험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서 약 70년 전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70년이 아니라 60년 전인가요? 예.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시스템에다가 접목을 하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자기 뇌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 기술로서 사람들 뇌를 훈련을 시켰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은 논문들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뭐냐? 뇌의 새로운 신경망을 이게 만들어줘요. 예. 어디가 손상이 됐어요? 그럼 그 손상된 그 뇌세포들은 다 죽어서 없어지게 되죠. 근데 새로운 뇌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 새로운 뇌세포가 그 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다시 복원이 돼요. 다시 복원이 됩니다. 예. 그게 가능하냐? 그게 다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훈련을 3개월 정도 딱 시키고 MRI 촬영을 딱 했더니 없었던 데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아니, 죽은 뇌세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죽은 것은 없어져요. 새로 생긴 뇌세포가 그 자리에 가서 기능을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뇌세포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새로 그 기존의 자리에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만 된다면, 자동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뇌가 문제가 생길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활동을 해야지만이 뇌세포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다 소실돼서 없어져요. 뼈밖에 안 남습니다. 근육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뇌세포는 싹 죽어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여러분들이 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뇌세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뇌세포가 새로 생겼어. 그 새로 생긴 뇌세포를 쓰지 않으면 생겼어도 없어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새로 생긴 뇌세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기술을 쓰게 되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이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새로 생긴 신경망들입니다. 새로 생긴 신경망.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뉴로피드백 과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뉴라머니로 뇌파를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뇌파냐,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 다 찾아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수정하는, 교정하는 조건에 이것을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그러한 뇌파 변화가 딱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알려줘요. 뇌에다가. 아,
그 조건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났다.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측정을 해요.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뇌가 쉬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은 새로 생긴 뉴런들이 자리를 잡고 새로운 신경망을 다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은 나의 뇌가 1초에 8번밖에 안 뛰어요. 우리 목적은 뭡니까? 1초에 10번 뛰는 뇌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파 측정을 딱 했어요. 8번 뛰었어. 근데 우리는 10번 뛰어라. 그게 조건이거든. 안 뛰었어. 너 지금 8번밖에 안 뛰고 있어.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 뇌 속에는요, 우리 생리적인 모든 표준 수치들이 다 저장돼 있어요.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36.5도를 유지합니까? 우리가 뇌에다가 너 36도 유지해 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해요. 지가 알아서 해. 우리 어떻게 혈압이 80에서 120 조절이 됩니까? 뇌가 그 수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네. 모든 우리 생리적인 수치들은 뇌에 다 정상 수치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알아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뇌가 자기 자신의 기준 수치값, 일주일에 10번 뛰는 거 모를까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걔가 그 조절을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의 현재 상태를 자기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얘한테 너 지금 10번이 아니라 8번밖에 못 뛰고 있어 라고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때에서야 뇌가 아 내가 10번이 아니라 지금 8번 뛰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네. 그래서 왜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직접 피드백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하고는 피드백을 해요. 이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뇌는 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그 이런 장치를 써가지고 이걸 알려주게 되면은 뇌가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자기를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면 몸을 떨게 하고 체온이 올라가면은 땀을 막 흘리게 하는 것처럼 이 뇌가 자기가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순간 자기를 빠르게 하기 위한 자기 조절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1초 10번 뛰는 것이 딱 나타나요. 그때 여기서 너 지금 10번 뛰고 있어. 알려줘요. 그러면은 아 내가 어떻게 하니까 10번 뛰더라 하는 것을 얘가 학습을 해요. 또 자기를 막 바꿔요. 그래서 딱 해서가 또 10번 딱 뛰게 되면 알려줘요. 너 지금 10번 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달리기를 하는데 어쩌다가 1초에 아니 100m를 15초에 뛰었어요. 몰라. 15초에 뛰었는지. 근데 스탑워치로 딱 뛰어. 너 지금 15초 뛰었어. 라고 알려주면은, 아, 내가 어떻게 뛰니까 15초가 나오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식을 나가 습득을 하려면은 계속 반복해서 그 방식을 연습을 해야 내가 15초에 뛰는 것이 항상 달려도 15초에 뛸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반복학습이죠. 뇌한테 반복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뇌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0번 뛰는 걸 지가 습득을 하게 되고 학습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1초에 10번 뛰는 게 가능해져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서 새로 생기는 뉴런을 자리 잡게 만들고 뇌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모양을 바꿔요. 모양을. 그래서 뇌가 정상적으로 10번 뛰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좌우측 균형 깨진 것도 다 조절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누구든지 나의 뇌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집에서. 특별히 이제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 집에서 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럼 우리 이제 센터 같은 데 오면은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에 굉장히 중요한 뇌인데 이거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술로서 고치는 것.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정상적인 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는 IQ를 더 높이는 거죠. IQ를 더 높이고 책도 빨리 읽게 만들고 뭐 영어 단어 같은 것도 빨리빨리 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예,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아스퍼거 증후군 뇌파를 보면은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스퍼거는 일종의 자폐아예요. 자폐. 예, 못 고칩니다. 병원에서. 예. 근데 14살 먹은 아스퍼거 아이. 예, 저희가 뇌파를 딱 찍고 이건 아스퍼거다 라고 진단을 내리고 1년 후에 보니까 뇌파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얘가 부모한테 항상 반항하고 말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친구가 한 명이 없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할지를 몰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특목고에 합격했어요. 딱 1년 하고 말도 잘하고 뭐 친구도 생기고 친구 집에 놀러도 가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이 마비가 일어나는 것은 그쪽을 컨트롤하는 뇌가 파괴돼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요 팔다리 아무리 움직여봐야 파괴된 뇌 복원이 안 돼요. 뇌 자체를 복원을 시키잖아요. 그럼 팔다리 마비 다 풀려버려요. 예. 순서가 뭡니까? 뇌를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팔다리만 열심히 운동을 시켜요.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못 고쳐요. 이 사람도 딱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파란데 이쪽은 파랗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측 뇌고 이게 좌측 뇌인데 우측 뇌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반신이 마비가 안 풀린 겁니다. 그럼 이걸 없애버리면 돼요. 이걸 없애버리면 자반신 마비가 풀려버려요. 네. 한 달 지나서 여기가 훨씬 파래졌어요. 네. 팔도 펴지고 다리도 움직이고 마비가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두 달째 되니까 완전 파래져 버렸어요. 네. 걸어다니고 마음대로 움직여요. 네. 아무리 팔다리 운동해봐야 안 됐던 것이 뇌를 딱 고쳐버리니까 바로 해결돼요. 네. 알코올 중독에 고혈압 진짜 심각한 문제죠.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저녁 식사할 때마다 소주 한 병을 꼭꼭 비워야지만 밥 먹은 것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들 중에.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알코올 중독만 하면 다행인데 고혈압, 당뇨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뇌를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뇌를.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뇌파 상태예요. 시뻘겋잖아요. 시뻘겋으면 다 안 좋은 것이거든요. 한 달 딱 했어요. 빨간 게 다 없어졌어요. 혈압 정상 수치 딱 떨어졌습니다. 예. 술을 먹어도 취하질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건데. 근데 이걸 보고 알코올이 얼마나 뇌 손상을 일으키는가를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술을 줄여야 되겠다. 자기가 술을 줄인 거예요. 술을 줄이면서 고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의 모든 건강은 결국 뇌 건강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뇌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것. 이제는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누구든지 쉽게 집에서 뇌를 검사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크게 개선시켜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오늘 아주 가장 기초적인 그러면서도 꼭 아셔야 할 뇌에 대한 상식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여기 뭐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이 뇌파 측정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고 가시면은 여기 오신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